오늘도 이렇게 세수하고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온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베이스는 스텔라의 원스텝 코렉트 사용할게요. 오늘 약간 얼굴이 좀 누리끼리한 것 같아서 좀 피부톤을 살짝 고르게 만들어주고 메이크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겟레디 이미 구도가 굉장히 바뀌었죠? 제가 방 가구 배치를 다 다시 했거든요. 이렇게 자연광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조명도 조금 있긴 한데, 그전에는 화장대가 여기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겟레디미를 찍을 때는 이제 침대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나갈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어두컴컴한 벽을 바라보며 나갈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아쉬운 거는 카메라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잘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쿠션 사용할 건데, 요거 쓸 거예요. 미샤의 더 쿠션 스킨 매트. 저는 21호 바닐라 컬러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보고서 컬러가 굉장히 노란색이라서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얼굴에 막상 펴바르니까 그렇게 막 노랗거나 그렇게 막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컬러가 진짜로 저는 딱 바꿔서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밝은 컬러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해서 그걸로 리뷰를 찍어야겠다 해서 눈크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밝은 컬러인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었지만 얼굴에 발라보면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에 발라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노랗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력이 높다기보다는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모공 커버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경 쓰이는데 약간. 어쨌든 쿠션은 이 정도만 하고 컨실러를 쓰겠습니다. 얘는 블랙루즈의 줌인 컨실러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가장 밝은 포슬린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좋아요. 진짜 대박. 딱 이런 다크서클 같은데 밝히고 약간 하이라이터처럼 쓰기에 진짜 좋은 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저는 이런 하얀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이렇게 잘 피고, 제가 피부톤이 솔직히 좀 밝은 편이니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컨실러, 제일 밝은 컬러를 눈 밑에 딱 얹었을 때 이게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는 약간 눈 밑을 더 밝히고 싶어서 올리는 건데. 근데 이거는 컬러도 진짜 좋고 커버력도 진짜 높아요. 진짜 이건 너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 팔자주름도 한번 할래. 근데 팔자주름에다가 많이 하면은 화장 나중에 겁나 끼는 거 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여기가 지금 되게 빨간데, 왜냐면 제가 비염 때문에 어제 계속 코 풀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채기 세번 하고, 그래서 약간 헐었어요. 눈두덩도. 저 눈두덩 피부가 엄청 얇은가 봐요. 눈가에 핏줄이 겁나 많이 비쳐요. 평소에는 사실 이 정도로 막 그러진 않는데, 아이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파우더를 살짝 하는 게 많이 편할 것 같아서 파우더를 할 건데 일단은 얘를 좀 눌러주고 미샤 에어리 팟 파우더. 이렇게 겁나 흔들어서. 아! 너무 많이 흔들었어. 그럴 때는 이런 대왕 퍼프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묻어나는 걸 덜어서 바릅니다. 일단 눈두덩부터 하고, 제 진짜 이거는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진짜 못해요. 속 터져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사단이 나요. 이렇게까지 안 흔들어도 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 여기에 뚜껑이 덜었을 때 겁나 요만큼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얼굴 외곽 부분도 살짝 파우더를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가루가 왜 이렇게 많이 날리는 거야? 뭐 해야 되지? 눈썹. 아니, 에어리팟 파우더 진짜 좋은데, 아니, 가루 파우더 다 똑같지만, 가루가 이렇게 팍 날려요. 어쨌든 오늘 눈썹은 새로운 거 가지고 왔어요. 얘는 시스터앤 제품이고요. 라이트 브라운 컬러인데,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어요. 얘가 좀더 붉은빛 있는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을 한번 빗어서 파우더 뭉친 거 털어주고, 그러고서 진짜로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그 맨살에 하면은 잘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은 베이스, 바탕을 깔아놓은 상태잖아요. 파우더 처리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에는 되게 잘 그려지는데, 눈썹은 그냥 대충 맨날 그리는 대로. 제가 얼마 전에 뿌리 탈색을 집에서 혼자서 하고서 진짜 엄청난 염증이 생겼었어요. 병원에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샴푸를 바꿨더니 알아서 저절로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느꼈죠. 뿌리 탈색은 진짜 미용실 가서 해야 된다. 또 짝짝이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요거 미샤 컬러웨어 브로우 마스카라. 얘는 블론디 브라운? 그 금색이에요. 완전 탈색모에 어울리는 금색. 오늘은 진짜 잘 발라보자. 제발 살에 튀기지 말고. 마스카라 팁이 조금만 더 작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커! 이렇게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했는데 제가 까먹고 눈썹을 그리고서 앞머리를 안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스크류 브러쉬 써서 이 앞머리를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블랙루즈의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요 가운데 컬러만 사용을 해서 콧대를 좀 잡고 화장대에서 이렇게 겟레디미를 찍으니까 너무 좋아요. 원래는 이제 화장대에서 찍는 게 아니라 침대에 앉아서 찍으니까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 뭘 찍을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화장품들을 다 이렇게 꺼내서 옆에 쫙 늘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진짜 정신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화장대에 앉아서 하니까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어서 행복하네요. 저는 여기 아이홀이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아요. 여기는 아이홀이 이렇게 푹 들어갔고, 여긴 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고 싶어서 여기에도 약간 이렇게 음영을 넣었는데, 진짜 아이홀 있는 게난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했대고, 자기 마음이죠, 뭐. 그리고 이제 눈화장 하면 되는데, 뭐 하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어요, 오늘.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스트릿 파스텔 컬러 사놓고서 처음 써요. 근데 이거 분명히 날이 더워지기 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핑크를 쓰고 싶은데 사실 이게 되게 딸기우유 핑크라서 약간 부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써볼게요, 요 핑크. 이거는 블러셔로 발라도 굉장히 예쁘겠는데? 요런 와우! 완전 90년대 컬러 같은데? 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요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런 핑크. 언더에도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진짜 많은 색을 쓸 거야. 요 베이지 브라운 같은 요 색깔로 쌍꺼풀 안쪽으로 음영을 한번 넣을게요. 진짜 최대한 많은 색을 쓸 거야. 약간 섀도우 팔레트 처음 쓸 때는 팔레트에 있는 많은 색을 써보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괜찮았는데? 했던 색만 쓰게 돼요. 이게 사실 스트릿 파스텔 저 이거 발색도 안 받고 그냥 내 신상. 막 이래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요 브라운 컬러. 제가 얼마 전에 미샤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대여 컬렉션 섀도우 팔레트랑 립스틱 세트인 거를 두 개를 샀거든요. 난 당연히 그냥 립스틱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미니 립스틱이 온 거죠. 저는 미니 립스틱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입술 바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잘못 본 건데. 또 색깔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 약간 핑크, 톤 다운 말린장미 핑크, 요런 걸로 그냥 한번더 쌍꺼풀 안쪽에다가. 아무튼 그래서 진짜 또한번더 생각했죠. 진짜 상세 페이지 잘 읽고 사야겠다. 요 위에 얘가 좀더 따뜻해 보이는 골드펄의 핑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손가락으로 해서 펄은 손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눈두덩이에 콕콕콕콕 올리고 약간 보라에 골드펄 들어간 느낌인데? 아니야,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이걸 올리면 약간 너무 세질 것 같아요, 화장이. 얘 약간 조개 껍데기를 부셔놓은 그런 느낌도 뭐야? 생각보다 입자가 되게 작네. 아무튼 요거를 눈두덩이에 콕, 진짜 콕콕콕. 콕콕콕콕콕. 오늘 말 진짜 많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얘를 한번 먼저 발라볼게요. 얘는 언리시아의 겟 루즈 글리터 젤 러브 드리머라는 컬러고요. 이런 잘안 보이나요? 핑크 베이스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오팔펄이 차르르르르한 그런 컬러인데 얘를 눈 밑에 와우! 예쁜데? 좀큰 거를 살짝 떠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얹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눈 위랑 언더랑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요거 있죠? 눈 앞머리 위주로 살짝 펴 바를게요. 이유는 그냥 오 예쁜데? 예쁜 것 같아. 지베르니에 밀착 펜 라이너. 얘는 붓펜 라이너고 블랙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아이라인을 어떻게 잘 그려보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팁이 스펀지 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막손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막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요. 근데 그렸던데 또 지나가면 약간 지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눈꼬리를 굉장히 올려서 그랬는데, 아, 반대쪽도 그릴게요. 그리고 붓펜 라이너는 꼭 이렇게 다쓴 다음에 물티슈에 한번 슥 닦아가지고 여기 모든 섀도우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면 깔끔하게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뷰러 해가지고 속눈썹 바짝 올리고 이거 미샤 뷰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토니머리 더 슈킹 아이래쉬 익스트림 볼륨. 마스카라 처음에 사서 너무 많이 이렇게 묻어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처음 쓰는 건 아닌데. 그러면 휴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요. 그럼 좀 덜어지거든요. 보통 끝에 많이 묻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마스카라 많이 묻힌다 이렇게 막 펌핑하지 말고. 그렇게 펌핑하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빨리 굳는다는 말도 있는데 빨리 굳는 건 둘째치고 그런다고 그렇게 골고루 잘 묻어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이렇게 인형 속눈썹 같이 뾰족뾰족뾰족한 그런 속눈썹을 만들어주고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힘주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새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 스틸라의 서울 시덕션. 그냥 제일 먼저 보이는 핑크색을 가지고 왔어요. 자라에서 원피스를 여름에 세일해가지고 샀는데 그거 입어볼 시간도 없이 여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라에서 가을 원피스를 하나를 또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못 입어보고 끝날까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입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오늘 약간 채도 높은 쨍한 레드립 핑크 레드립을 바르고 싶어서 요거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얘는 무슨 동백가든이라는 컬러예요. 내가 원하는 색이야.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바를지. 여기 다 번졌네. 네, 마음에 드는데요? 얘는 약간 보랏빛 핑크 레드? 하이라이터 좀 맑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요거 단델리온 트윙클.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광이 나는 하이라이터라서 처음에 당황했던 건 사실이지만 바르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오, 눈 진짜 예쁘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보라색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또 골드처럼 보이고. 우와!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상하네. 이렇게 자주 신나는 사람이 아닌, 맞나? 밖에 나가면 신나요. 외출을 한다? 그럼 너무 신나. 하이라이터까지 했고, 이게 자연광에서 찍으니까, 근데 지금 한80% 자연광, 20% 조명이거든요? 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리얼하고 좋잖아요? 아무튼 이제 머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머리하고 또뭐 해야 되지?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살짝 하고 왔는데 머리 너무 쫌매 묶었나? 제가 머리를 진짜 잘못 묶어요. 그래서 잘안 묶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전에도 맨날 그냥 질질 길러가지고 그러고 다녔고, 머리 묶기 싫어서 단발로 자른 것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옷은 뭐냐면, 이거는 카라 이렇게 달려있는 원피스예요. 이 뒤에는 여기 이렇게 밴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단은 이렇게 레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도트, 뭐야, 물방울,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